총 74장. 현재 달을 맞는 수가 되도록 자신의 손에 든 별자리 카드를 조합해서 내세요. 카드를 잘 조합해서 손에 든 카드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세요. 게임이 끝났을 때 손에 든 카드가 적을수록 내려놓은 카드가 많을수록 승리에 가까워집니다. 카드를 모두 섞어서 각자에게 9장씩 나눠줍니다. 나머지 카드는 뒷면이 보이도록 가운데 엎어 쌓아둡니다. 시작할 사람을 정합니다. 자기 차례에는 손에 든 카드를 조합해서 냅니다. 그러고 나서 왼쪽 사람에게 차례를 넘깁니다. 게임은 1홀에서 시작합니다. 1홀에는 합이 1이 되도록 카드를 조합해서 내야 합니다. 조합해서 낸 카드를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시킨 뒤 자기 앞에 모읍니다. 이것을 각자의 점수덤이라고 부릅니다. 카드를 알맞게 냈다면 시간이 한 달 지납니다. 다음 사람의 차례는 2월입니다. 2월을 진행하는 사람은 합이 2가 되도록 카드를 조합해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 달씩 시간이 흐르다가 12월이 지나면 다시 1월이 됩니다. 카드를 낼 수 없거나 작전상 내지 않기로 했다면 카드 더미에서 카드를 두 장 가져옵니다. 카드를 가져왔다면 차례를 마치고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3장 이상의 카드를 한 번에 냈다면 블랙홀 상태가 됩니다. 블랙홀 상태가 되면 다음 차례부터 모든 사람은 카드를 낼 때 반드시 3장 이상으로 조합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블랙홀 상태일 때 카드를 가져오는 사람은 4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누군가 카드를 가져오면 블랙홀 상태는 해제됩니다. 다음 사람은 3장 미만의 카드로 조합을 만들어도 됩니다. 누군가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냈을 때, 누군가 카드 더미의 마지막 카드를 가져왔을 때, 다음 둘 중 하나가 일어나면 한 라운드가 끝납니다. 점수 더미의 카드 한 장당 플러스 1점, 손에 남은 카드 한 장당 마이너스 1점, 손에 남은 카드가 없다면 플러스 5점. 이번 라운드에 각자 얻은 점수를 기록합니다. 카드를 모아 섞고 같은 방법으로 총 3라운드를 진행합니다. 점수를 합산해서 가장 점수가 많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제우스, 아무 달에서나 낼 수 있으며 항상 단독으로만 내야 합니다. 블랙홀 상태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제우스 카드를 냈다면 시간이 흐르지 않고 현재 달이 다음 사람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사자자리, 현재 달에 맞는 조합에 7카드를 포함해 냈다면 오른쪽 사람의 점수 더미에서 카드를 두 장 가져와 자신의 점수 더미에 놓습니다. 처녀자리, 현재 달에 맞는 조합에 8카드를 포함해 냈다면 왼쪽 사람의 점수 더미에서 카드를 두 장 가져와 자신의 점수 더미에 놓습니다. 천칭자리, 현재 달에 맞는 조합에 9카드를 포함해 냈다면 차례가 돌아가는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